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. 바로 문제 보면서 바로 풀도록 할게요. 자, 1번 문제입니다. 뭐 하도 오래된 또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. 2008년도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. 다음은 인터넷 종량제가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다 라는 논제에 대한 학생 토론의 일부이다. 작성 방법에 따라 소술해라. 일단 작성 방법을 보니까 위의 토론 내용을 정리할 것. 바로 뭘 시키고 있냐 하면 제시문 분석을 바로 문제를 풀면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. 두 번째, 진우의 주장 중 잘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근거를 들어 설명해라. 그 다음에 종현의 반론 중 잘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근거를 들어 설명해라. 자, 한번 그럼 진우, 종현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봐왔겠지만 진우, 인터넷 종량제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면 게임에 빠져 사는 청소년들이 요금 때문에 게임을 자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. 하나. 더 나아가 이런 친구들을 독서와 같은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. 둘. 과연 그럴까요? 이란 말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.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쟁점을 들어 반박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구조가 그 다음에 첫째, 둘째라고 나오는데요. 이 진호의 주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나는 인터넷 종량제와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없다. 인터넷 종량제는 실시해봐야 소용없다. 반대한다. 반대의 입장이죠. 거기다가 상대 측의 주장을 가져왔습니다, 먼저. 그런데 한 가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가져왔죠. 하나는 잘 보세요. 딱 핵심 단어 따지면 하나는 요금 문제. 왜냐하면 이것이 첫째, 둘째와 과연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가 약간 애매하게 돼 있거든. 왜냐하면 여기다 중간에 요 단어를 넣어서 그래. 과연 그럴까요? 라고 해놓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요 두 가지 쟁점이란 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위에 두 주장과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살짝 헷갈리게 만들었다. 그럼 과연 위에 상대 측이 주장하는 두 가지 주장과 이 친구가 지금 반론하려고 하는 첫째, 둘째가 연관돼 있냐 안 돼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게임에 빠져 셋째 줄 청소년의 요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죠. 그런데 첫째의 요금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. 아하, 요 놈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. 이해되시나요? 그리고 둘째도 말이에요. 요금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. 근데 어때요? 돈이란 말 썼죠. 얼마나 교활합니까?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지문을 만들겠냐는 거예요. 위에는 요금, 밑에는 돈. 오케이?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야. 아하, 반대측 주장, 요금 때문에 게임을 자제할 것이라고들 한다. 와, 건전한 여가활동. 자, 핵심 단어를 잡아요. 요금. 그 다음에 건전한 여가활동. 오케이?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쟁점을 반박할 때 요금과 건전한 독서와 같은 여가활동, 건전한 여가활동 얘기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답은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럼 한 가지 한 번 더 나가봅시다. 여기서는 미흡한 부분만 찾자고 했지만 만약에 진우가 올바로 반박했다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상대 측 요금 때문에 하여튼 관련 문제 자제할 것이다. 독서 같은 여가 활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. 라는 반대측 상대 주장에 대해서 진우가 올바로 반박했다면 어떤 내용일지 서술하시오. 우리가 왜 기출 공부를 저와 같이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. 답을 몰라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야. 여러분들 뭐 어디 그냥 답 저기 여기서 주서 나가놓고 나 이거 다 풀었지 하고 있다는 거 알아. 답을 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
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면체. 다면체. 기출은 다면체란 말이야. 정답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. 알겠어요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잘했어요. 맞죠? 그러면 두 번째 거가 문제가 생겼죠? 근데 여기서 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. 뭐 완전히 부적절하다기보다는. 일단 미흡한 것부터 확인하고 하죠. 뭐가 미흡합니까? 일단 두 번째 부분. 두 번째 부분이 뭐가 문제죠? 첫 번째의 자신의 반론과 배치되죠. 그거의 핵심은. 그러니까 내용을 분석,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이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이론이 정말 필수인 문제들이 있어. 그치만 그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독해력을 묻는 거야. 정말 섬세한 독해력을 묻고 있다는 거야. 대강 읽고 이론 적용해야지. 아, 어림도 없다. 오케이. 첫 번째와 둘째가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.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, 그럼 왜 배치되느냐? 라고 하는 근거까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문제를 푼다는 거.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?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다. 근데 둘째는 돈 때문에 숙제 못하면 못하는 수가 생긴다. 종량제 하면 돈 없어가지고 숙제 못하는 경우 생긴다. 인터넷 못해가지고. 두 번째의 내용이 첫 번째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죠. 하나. 두 번째. 뭐죠 바로? 다시 주장으로 가야죠. 바로 독서와 같은 건전한 여가활동과 관련된 그거의 반박.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잖아요. 종량제를 실시하더라도 독서적으로는 가지 않, 어떻게 독서 같은 건전한 여가 속으로 100% 간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 근거를 들면 되겠죠.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. 토론 이론 필요 없어요.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사용된 건 논제 막을 수 있다라는 논제 주장, 근거, 반박 이런 단어 이외에는 이런 토론식적 단어 이외에는 독해 문제야 그냥.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. 정확하고 빠르게 제시문을 독해했느냐 못했느냐. 됐습니까? 이해됐어요? 다음에 종현. 종현은 뭐 인터넷 종량제가 청소년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동의할 수 없다. 까지 문제 없어요. 지금 청소년 중에는 게임 중 고장 많아. 이것도 뭐 문제 없어. 인터넷 종량제는 이런 많은 친구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이것도 뭐 괜찮아.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바로 근거죠. 지금처럼 이런 학생들이 마음껏 인터넷을 대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일단 근거가 부족하죠. 그럼 돼요. 뭐 어려운 말로 뭐 순한 논증에 오히려 그렇게 멋있는 용어 쓸 필요 없어.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요. 그죠? 그럼 됐지 뭐 더 필요합니까? 두 번째는 더 특별히 어려움 없죠. 됐습니까?